저는 고향이 여수입니다. 여수에 살면서 31살 때 제 몸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알았고 25년을 힘든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40살 초에 작은 어머니를 통해 제 친할머니가 점쟁이셨고 자살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당의 영, 죽음의 영, 가난의 영, 신천지 이단의 영 등 많은 악한 영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알았고 저는 이유도 모른 채 온몸이 바늘로 쑤시는 고통과 악몽에 매일 시달리는 것은 기본이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온몸의 아픔과 말할 수 없는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31살 때는 기도원이 싫어서 컴퓨터로 목사님들 설교와 내적 치유 등 많은 사이트를 듣고 소리내어 성경 읽기와 기도와 찬양으로 했으나 소용이 없어서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오살리 기도원, 광주 비손수양관, 송기철 장로님의 헤븐이 터치, 그리고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내적 치유센터, 그 치유센터에 오시는 여자 목사님들을 찾아 포항, 경기도 등등 전국을 25년을 돌아다녔습니다. 내적 치유센터에서는 2박 3일에 30만 원이었고 개인적으로 받을 때에는 하루에 30만 원, 그 치유센터만 해서 1000만 원 정도가 들었고 처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전국을 다니다가 나중에는 제 자가용으로 다녔습니다.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숙박비, 식대비는 기본이고 헌금도 드려야 했습니다. 피아노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레슨비로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결혼을 안 했고 저희 집은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48살에 되었을 때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아 신천지에 갔습니다. 7년을 있었고 거기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아닌 것 같다 그곳을 나왔습니다. 20년이 넘다 보니 자살 충동도 생기기 시작했고 23년째에는 자살 충동이 심해졌고 한 번은 부엌 칼로서 방바닥을 여러 번 찌르면서 제 심장에 꽂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칼로 방바닥을 찌르면서 한없이 목놓아 울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견뎌왔는데 해내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데 나를 버리셨나 보다 너무 억울하다 그런 심정도 많이 생겼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세월이었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문수경 집사님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서로 만난 지 오래되었는데 제 연락처를 어찌 알았는지 연락이 왔었고 띄엄띄엄 전화를 주고받다가 문순경 집사님이 안디옥교회로 오기를 몇 번 권유했으나 제가 오지 않았습니다. 25년이란 세월을 기차로 버스로 자가용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다 보니 수급자가 되어버렸고 허리가 안 좋아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수급비로 생활해 나가다가 어느 날인가는 오른쪽 턱 관절이 빠져 병원 치료를 하다가 병원에서 치아 교정이 안 되어 턱 관절이 치료가 안 될 수 있으니 치아 교정을 권유했고 제 형편으로는 치아 교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턱 관절 치료가 안 되니 문수경 집사님께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다가 집사님이 또 교회에 오기를 권유했고 유튜브로 안디옥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휴거 이야기가 나와서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턱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이 일밖에 없습니다. 저 갑니다. 도와주세요. 휴거를 인정할 수 없었지만 답이 없었고 광주 안디옥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4월 17일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여호수아 팀의 축사, 여호수아 팀과 생명나무의 팀이 함께하는 축사 등 축사를 계속 받았으나 다시 들어왔고 최미지 목사님이신가 그분의 성함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타지역에 가서도 축사 받았으나 또 들어왔고
안디옥 교회에서 새벽 예배, 오후 2시 예배, 저녁 예배를 정 피곤한 날만 빼고 빠지지 않고 4개월 넘게 드렸지만 저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해결받으신 분들이 부러웠습니다. 왜 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안 될까 그랬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저는 다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번에 담임 목사님 축사 때 알았습니다. 두 번 축사를 통해 나갔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축사가 끝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축사해 주시던 어느 집사님께서 오늘 이 찬양을 아버지께서 주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곡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머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당하노라. 숙소로 돌아가 핸드폰으로 검색해보니, 검색해서 들어보니 얼마나 나에게 꼭 맞는 가사인지 아버지 말씀이셨습니다. 들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20년 끝에 해결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행복합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 간증이고요.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5개월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숙박비, 식대비가 전혀 없고 헌금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드신 분들 누구나 오셨으면 좋겠고 힘드신 분들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숙소가 제 방 같고 교회가 제 집 같습니다. 꼭 오세요. 회복을 위한 추석맞이 성인지휘집회. 그때는 추석 집회 때는 오전 집회부터요. 이제 목요일 오전, 수요일 저녁부터 해갖고 목요일 오전, 오후 2시 또 저녁 집회. 이제 하루 네 번 집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는 오전부터 해야 계속 안수를 하더라도 줄 서고 하더라도 많이 하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주 거기 안수에 올인하려고 시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